우리 아이를 304명의 국민을 죽인 그 살인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.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와 더불어 전면 재수사하고 기소해서 그 살인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. 4.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우리 아이들을 304명의 국민을 죽인 그 자들을 모두 잡아서 처벌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입니다. 적폐행위자 모두를 처벌하여 이 땅을 새로운 안전국가로 만드는 그 길 앞에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앞장서겠습니다. 그 길에 언제까지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유가족들이 1차 책임자 명단을 발표하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 모두 18명이 포함이 됐는데 유족들은 앞으로도 300명 규모의 명단을 추가 공개할 예정입니다. 유족들을 향해 비하 발언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. 세월호 유가족들이 차 전 의원을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. 순하게 희생된 우리 아이들을 모욕하는 건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. 그것은 존엄한 생명에 대한 적대적 행위이고 파렴치한 짓이며 우리를 개,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던 행동입니다. 처벌하라! 처벌하라! 도와주십시오. 다시 촛불로 저 나쁜 인간 같지도 않는 인간들을 몰아내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서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.